춘천지법 원주시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한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후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자전거 두 대를 타고 온 화물차 짐칸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훔친 자전거는 중학생들이 사건 당일 오전 등교 후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것으로 만물상을 운영하는 A씨가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장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근 장치가 돼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